예, 텐션 두 번째 시간으로 기본화음에서 텐션이 어떻게 추가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기본화음이라는 거는 베이지 코드라고도 했었죠. 이 베이지 코드에 대해서는 41강을 참고해 주시고요. 베이지 코드는 전부 6가지가 있었죠. 제가 표를 한번 그려봤는데요. 이쪽에는 텐션을 개입하고, 이쪽에는 기본화음을 적겠습니다. 일단 기본화음은 뭐 6가지가 있었는데, 그 6가지를 그 메이저 그룹이랑 마이너 그룹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이저 그룹에는 뭐 C 트라이어드가 있겠고, 그리고 C 도미넌트 세븐스, 마이너 그룹에는 C 마이너, C 마이너 세븐, 마이너 세븐스 플랫 5, 디미니시 세븐스 이렇게 있겠죠. 텐션에는 나인스, 일레븐스, 서틴스가 있겠고, 나인스에는 플랫 나인스랑 샵 나인스가 있었고, 일레븐스에서는 샵 일레븐스만 있었고요. 서틴스에서는 플랫 서틴스만 있었죠. 그럼 나인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나인스는 그 도미넌트 세븐스에서는 모든 나인스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. 그 나머지 기본 코드에서는 그 내추럴 나인스만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붙은 거를 내추럴 나인스, 내추럴 텐션이라고 했었죠. 그리고 이 내추럴 텐션에서 변화된 이런 임시표가 붙은 것들을 얼터드 텐션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럼 계속해서 일레븐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레븐스는 그 메이저 그룹이랑 마이너 그룹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요. 이 메이저 그룹에서는 이렇게 샵 11스만 사용을 하고요. 마이너 그룹에서는 이렇게 그냥 내추럴 텐션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이 메이저 그룹에서 샵 11스만 사용하게 되는 거는 그 11스가 루트로부터 완전 4도의 음이잖아요. 근데 루트로부터 완전 4도를 추가하게 되면은 메이저 그룹에서는 서스포 코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샵 11스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서틴스를 살펴보면은 서틴스 같은 경우는 도미넌트 세븐스에서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그런데 화음 중에 감 5도가 추가된, 코드 톤에 감 5도가 추가된 이런 화음에 한해서 플랫 서티스가 텐션으로 추가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디미니시 세븐스 같은 경우는 이 메이저 세븐스가 텐션으로 분배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. 이 메이저 세븐스는 경우에 따라서 이 C 트라이어드, C 메이저 트라이어드랑 C 마이너 트라이어드랑 에서는 메이저 세븐스가 텐션으로 분배되기도 하는데요. 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, 그리고 샵 나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미 핸드릭스 스타일이라고도 하죠. 코드를. 뭐증 9도나 증 2도잖아요. 루트로부터. 뭐 텐션은 중간에 있든 옥타브 위에 있든 옥타브 아래에 있든 다 같은 텐션 음으로 인식을 합니다.
아무튼 이샵 나이스 같은 경우는 그딴 이름한 소리의 음정인 단삼도로만 기부가 되거든요. 이 변종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기본 화음에서의 텐션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